지난해 세종시의 캠핑카 주차장이 처음 조성됐습니다. 당초 시범 운영을 거쳐 올해 2월 유료화로 전환하기로 했는데 아직도 유료화 시점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산시 청소년 문화센터에 있는 스마트 천문대가 수년째 운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 망원경이 고장나면서 교체가 필요한데 시는 교체 예산이 과다하다며 활용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산 순천향대에서 평택 지재역을 잇는 충남형 M버스가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천안 아산에서 수도권으로 통학하고 출퇴근하는 대학생과 직장인의 이동 편의 향상이 기대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보통 지자체에서 조성한 공영 주차장은 대부분 일정 금액의 주차요금을 징수하도록 돼 있죠. 그럼 캠핑카 전용 주차장이라면 어떨까요? 지난해 세종시에서도 캠핑카 주차장이 처음 조성됐는데 1년이 다 돼가도록 유료 전환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김우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종시 가람동 일원에 있는 캠핑카 전용 주차장입니다. 모두 180대의 캠핑카를 주차할 수 있는 규모로 지난해 8월 개장했습니다. 캠핑족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캠핑카 불법 주차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조성된 것으로 운영 초기 시범 운영을 거쳐 유료로 전환할 예정이었습니다. 지난해 8월 처음 주차장을 개장할 땐 올해 3월부터 유료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유료화 시점조차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7월부터 지난달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3개월 단위로 무료 이용자를 모집했을 뿐입니다. 왜 계획대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는 걸까? 현재 임시로 관리를 맡고 있는 세종시설공단과 주차장 위수탁 계약 체결이 안 돼 있기 때문입니다. 위수탁 계약을 해야 관리 인력을 충원하고 유료화 전환 논의를 할 수 있는데 진척이 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시설공단 관계자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선 유료화에 따른 수익금 관리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세종시는 캠핑카 주차장을 포함한 나눔 주차장에 대해 최적의 관리 방안을 찾기 위한 연구 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그에 따라 위탁 운영할지 아니면 직영 운영할지 등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아산 은행나무길에 있는 천체 관측관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채 방치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인근 아산시 청소년 교육문화센터에 있는 천문대 역시 천체 망원경이 고장난 채 방치되면서 수년째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시 청소년 교육문화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스마트 천문대입니다. 8m 원형돔에 천체 자동 추적 시스템을 갖춘 대형 반사 망원경이 설치돼 있지만 벌써 5년째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억 원을 넘게 들여 설치한 천체 망원경에 문제가 생기면서 운영이 중단된 겁니다. 볼트 구멍이 안 맞는다거나 아니면 케이스의 어떤 부분이 닿아서 연결된 장치들이 구동이 안 된다거나 이런 가장 기초적인 문제인데 업체에서는 일단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당시에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기술적인 그 실력이 안 돼 있었고 그동안 한 차례 수리를 받았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현재는 해당 망원경을 판매한 업체마저 사라지면서 수리도 어렵게 됐습니다. 이에 다른 업체를 수소문해봤지만 수리를 해도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구동이 어렵다는 답변이 오면서 현재는 교체밖에 대안이 없는 상황. 반면 시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만 3억 원에 달하는 만큼 현재 여건상 예산 지원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천문대 재운영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작은 망원경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최대한 이용하면서 저희가 그 돈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계획은 없는데 고민을 하려고는 하고 있어요. 은행나무길 관측관에 이어 청소년 문화센터 천문대까지 어렵게 설치를 해놓고도 활용할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서 천체 관측 시설이 무용지물이 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천안 아산에서 수도권으로 통학하고 출퇴근하는 대학생과 직장인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한 충남형 M버스가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충남형 M버스는 아산 순천향대를 기점으로 경기도 평택 지재역을 돌아오는 노선으로 온양 온천역과 천안시청, 공주대, 평택터미널 등을 경유합니다. 배차 간격은 35분에서 70분이며 운행 소요시간은 편도 83분으로 하루에 18차례 운행됩니다. 이용 요금은 성인 기준 2,000원으로 알뜰 교통카드를 이용할 경우 수도권 M버스 무료 환승도 가능합니다. 행복도시 건설청이 행복도시 조성 과정에서 수집한 유물 2,500여 점을 세종시립민속박물관에 양여했습니다. 이번에 양여된 유물은 주로 이주민이 사용하던 다양한 생활용품과 농기구, 철거된 가옥의 건축 부재 등으로 근현대 농촌의 삶과 풍습을 살필 수 있어 행복도시의 역사 자원뿐만 아니라 인류 민속학적으로도 가치가 있습니다. 이들 유물은 시립민속박물관 수장고로 이관돼 전문적인 보존 처리와 자료 연구를 통해 향후 세종향토유물박물관에 전시될 예정입니다. 천안시가 지역 대표 특화 품목인 오이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아라리오 광장에서 오이데이 행사를 열었습니다. 시는 이번 행사에서 시중가 대비 20% 저렴하게 판매하고 시식회를 통해 시민들에게 아삭한 식감으로 사랑받는 고품질 천안 오이를 알렸습니다. 한편 천안 오이는 동남구 목천, 수신, 병천, 동면을 중심으로 385개 농가가 연간 31,074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영농철 시작을 알리는 천안시의 첫 모내기가 2일 동면 화덕리 일원에서 실시됐습니다. 이날 첫 모내기를 한 김현수 씨는 2헥타르 면적에 다른 농가보다 20일 이상 빨리 삼광벼를 이양했습니다. 이번에 모내기한 삼광벼는 소비자 선호도와 수령성이 높고 밥맛이 좋아 인기가 있는 품종으로 9월 추석쯤 수확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이야기와 알찬 정보를 콕 집어 뉴스로 읽어드리는 김선욱 기자입니다. 오늘은 우리 이웃들의 정감 넘치는 훈훈한 봉사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뉴스 클리핑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화초를 많이들 키우고 계시죠? 저도 화초를 무척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주말이면 마당 이곳저곳에 나무며 꽃을 들여다보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른 채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온양일동 행복키움 추진단이 벌써 움직이셨네요. 권태식 장일관 공동단장님이 독거 어르신들께 반려식물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독거 어르신들이 반려식물 관리를 통해서 고립감과 우울감을 해소하기 위해서인데요. 반려식물을 관리하면서 심리적 건강이 좋아지는 것을 저도 느낄 정도니까 어르신들에게 정서적인 안정감을 드리고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면 건강도 좋아지시고 또 실내 공기도 좋아지니 참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더구나 온양일동 거주 65세 이상 홀로 어르신 125명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니까 전문가들이 반려식물 관리 요령을 꼼꼼히 설명드리다 보면 어르신들 정서 좋아지지 않겠어요? 온양일동 행복키움 추진단 단장님들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번엔 천안시 목천읍으로 갑니다. 고고고! 자, 봄이 되면 들녘에 각종 채소며 작물들을 심으시느라 우리 농촌 정신들 없으시죠? 그런데 우리 천안시 목천읍 새마을남녀협의회 회원 30여 명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땀을 뻘뻘 흘리며 고구마를 심으셨습니다. 이렇게 매년 사랑의 고구마를 심고 수확해 고구마 판매 수익금 전액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하고 있어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고구마를 심고 중간중간 풀도 뽑아줘야 하고 수확하고 이렇게 오랜 시간을 사랑과 정성으로 관리해야 하니까 정말로 따뜻한 봉사 정신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 아닌가요? 이렇게 정성껏 가꾼 고구마가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요술방망이로 변할 수 있으니 저도 응원을 보냅니다.
이상현 지도자 회장님과 박윤영 부녀 회장님은 농번기라 바쁜 와중에도 참여해 준 회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이번 경작을 통해 지역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돼서 매우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목천읍 새마을 남녀협의회 회원님들, 당신이 전사이십니다. 자, 이번엔 분위기를 조금만 바꿔봅니다. 화재나 안전사고 등에 제일 먼저 다가가는 분들이 있죠. 바로 소방서에서 근무하는 소방관과 구조사 등인데요. 이분들이 단 1초라도 현장에 빨리 그리고 정확히 도착해야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천안 서북소방서가 오늘 16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전국 단위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훈련은 길터주기의 중요성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것인데요. 시민들과 함께 소방차를 타고 비상차로 확보와 차량 이동 통제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랍니다. 주요 훈련 내용으로는 상습 정체 구간 불시 출동 훈련과 캠페인, 비상차로 확보를 위한 차량 이동 통제 훈련 등이니까요. 참가 신청과 자세한 안내사항은 천안 서북소방서 대응총괄팀 041 360-0252 360-0252로 문의하면 됩니다.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가장 빠른 길, 골든타임 확보 아셨죠? 오늘 또 따뜻한 우리 이웃들의 소식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정보 보내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을 위한 알짜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각 전국 SK브로드밴드 지역 채널의 주요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입니다. 서울시가 가족 특성별로 맞춤형 지원에 나섭니다. 36만 명에 이르는 이른바 약자 가족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4년간 336억 원을 추가로 투입합니다. 경기 지역에서 전세금 손실 등의 피해를 호소하는 상담자의 74%는 2030 세대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피해 상담이 늘면서 경기도가 기존 전세 피해 지원센터를 확대 개편했는데 시군마다 전세 관련 상담소를 설치하는 방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 택시업계가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현재 3,800원에서 2배가 넘는 7,700원의 인상안을 부산시에 제출했는데 시민들은 너무 비싸다는 반응입니다. 최근 5년간 대구 서구청이 발주한 아스팔트 공사 중 9건이 부실 시공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아스팔트 두께가 5cm 이상 돼야 하지만 담당 공무원은 현장 확인 없이 사진만 보고 준공 처리했습니다. 최근 세종시가 내년 하반기 버스 요금 무료화 시범 도입에 앞서 노선 신설과 개편을 통해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 여건을 먼저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구상을 갖고 있는지 김우순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먼저 광역 통행이 많은 도시 특성을 감안해 인근 도시를 잇는 5개 광역버스 노선이 신설됩니다. 광역 급행버스, 이른바 M버스를 포함한 대전 3개 노선을 비롯해 청주와 공주를 오가는 각각 1개의 노선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광역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해 승용차 통행량을 최대한 대중교통으로 흡수한다는 계산이 깔렸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연내 대전과 청주 노선부터 운행하고 2025년에 세종 공주 간 BRT 도로가 개통되면 공주 노선을 추가로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도심 내부를 도는 7개 노선도 새로 신설됩니다. 내부 노선 확충을 통해 시내버스와 BRT 광역 노선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생활권별 연계를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 모든 간선버스의 배차 간격을 최대 15분 이내로 줄이겠다는 게 세종시의 계획입니다. 특히 새로 신설되는 광역 5개, 내부 7개 신규 노선에 투입되는 92대의 버스는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 모두 친환경 버스로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점점 더 버스 대수나 노선을 증차해가면서 우리 세종시가 가져가야 할 방향은 대중교통 이용이라는 방향을 우리가 제시하고 그 부분을 위해서 앞으로 시간을 갖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야 할 일이다.
한편 세종시는 5월 중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6월에 노선 개편안을 최종 확정하고 운행 준비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아산시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충효 정신을 배울 수 있는 백의 종군로 통곡의 집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 설계 공모에 착수했지만 정작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현충사에서 은행나무길을 지나 인주면 해암리 개바위까지 백의 종군길에 올랐던 이순신 장군을 만나고자 배를 타고 오던 중 임종한 어머니의 시신을 맞이하기 위해 이순신 장군이 걸었던 길로 백의종군길 중 장군의 고뇌와 효를 보여주는 상징적 구간입니다. 현재 은행나무길 인근에는 충청유교 문화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충효 정신을 배울 수 있는 백의종군로 통곡의 집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시실과 강의실 등을 갖춘 2층 규모로 모두 31억 원이 투입되며 백의종군길 이해와 유적 탐방 등 각종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아산시는 건축 설계 용역 설계 공모를 진행 중으로 오는 20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곡의 집 부지 확보에 난항을 겪으면서 건립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토지주의 경우 부지를 매각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속적으로 부지 매입을 위해 토지주 설득에 나서고 있지만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차례 연락을 드려보긴 했는데요. 네. 네, 이제 뭐 딱히 뭐 진전은 없어서. 시는 우선 설득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지만 최종적으로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토지 수용 등 다른 대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순신 장군과 연계된 체험 교육시설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백의종군로 통곡의 집. 계획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부지 확보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숲과 레포츠를 결합해 다양한 체험 활동이 가능한 산림 레포츠 단지가 천안 태조산에 조성됐습니다. 충남에선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올해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에 정식 개장할 예정입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와이어에 몸을 맡긴 채 산자락을 시원하게 가로지르며 내려옵니다. 일반적으로 직선으로 이루어진 곳들과는 달리 510m의 거리를 구불구불 곡선으로 내려와 재미를 더합니다. 제가 이걸 다른 데서 타봤는데 거기는 직선 거리밖에 없어서 시간이 짧고 좀 루즈한 경향이 있었는데 여기는 곡선이 있어서 그리고 타는 시간도 길어서 다른 데보다 훨씬 재밌었습니다. 저는 짚라인을 처음 타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재밌어가지고 되게 처음 타본 기억으로 되게 행복한 재밌게 즐겼던 기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천안 태조산에 산림 레포츠 단지가 조성됐습니다. 이용률이 떨어졌던 야영장을 리모델링한 것으로 국비와 시 도비 6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레포츠 단지는 모험 레포츠 시설과 공중 네트 시설 등이 설치됐는데 어린이와 청소년, 성인까지 즐길 수 있습니다. 현재 새 단장 중인 보훈공원과 2025년 조성되는 태조 왕건 기념공원과 함께 관광 명소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우리 천안 시민들에게는 색다른 여가 공간의 역할을 하고 보훈공원과 그리고 고려 태조 기념공원과 함께 대한민국 관광 중심의 한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나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또 앞으로 체험시설을 더 확충해 나갈 예정입니다. 천안시는 올해까지 인근 청소년 수련관과 연계해 시범 운영한 뒤 내년 중에 정식 개장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오는 5일 제101회 어린이날을 맞아 독립기념관에서도 다채로운 행사가 열립니다. 오전 11시 어린이날 기념식을 시작으로 공군 블랙이글스의 에어쇼와 K타이거즈 태권도 시범, 천안 K컬처 박람회 출범식 등이 펼쳐집니다. 또 전시관 교육 프로그램인 찾아라 독립군과 알아두면 쓸데있는 독립기념관 잡학사전도 진행됩니다. 천안시 태조산 청소년 수련관이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아 5월은 푸르다, 즐겁다, 행복하다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먼저 인공지능과 인문학 등 다양한 교과군을 탐구하고 부스 체험을 통해 지식을 넓혀가는 영재 교육 박람회가 열립니다.
또 태조산 산림 레포츠 시설에서 즐기는 와글와글 레포츠 체험, 축제 속의 작은 장터, 동네방네 플리마켓 등 청소년과 가족들이 함께하는 풍성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세종시 농업기술센터가 오는 11일부터 4일 동안 고운동 도시농업실습교육장에서 찾아오는 반려식물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 교육은 가정에서 반려식물을 키우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컨설팅 기본 교육과 체계적인 분갈이 실습 교육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교육 일정은 11일과 12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며 직장인이나 맞벌이 가족의 참여를 위해 토요일인 13일에는 오전 10시부터 3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세종시 보건소가 오는 16일까지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 사업은 모바일 앱과 스마트워치를 통해 보건소 전문가팀이 개인별 건강정보 데이터를 파악해 건강상담과 운동지도, 영양관리 등의 정보를 24주 동안 비대면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모집 대상은 만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세종시민이며 우선 130명을 전화접수로 모집한 뒤 이후 개인별 건강검진을 거쳐 최종 100명을 선정하게 됩니다. 가정의 달 5월에 들어섰습니다. 가족이란 존재는 그 누구보다 가까이 있지만 늘 그 자리에 있어 소중함을 잃어버리기도 하죠. 그만큼 5월은 가정의 달을 핑계로 평소 표현하기 어색했던 고마움과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달이 아닌가 싶습니다. 늘 그 자리에 있기에 더욱 소중한 가족들에게 5월 한 달만큼은 더욱 그 마음을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